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양념장이 되겠습니다. 양념장. 마늘을 뭐 넣고 싶은 만큼 넣으세요. 양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. 마늘 좋아하시면 많이 넣으셔도 되고요. 저는 한 얼음 밥 숟가락으로 한 두 개 반 정도 넣은 것 같아요. 마늘이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 들어갈 것은 간장입니다. 간장. 간장도 어느 정도의 코다리의 양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. 저는 한 밥숟가락으로 한 4-5개 들어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또 들어가야 될 게 고춧가루죠. 고춧가루를 넣도록 하겠습니다. 고춧가루도 굳이 계량을 한다 그러면 아까 그 간장 들어간 양 정도 맞추시면 될 것 같아요. 밥숟가락으로 한 4-5개. 그리고 이런 양념장을 미리 만들어 놓는 이유는 양념장이 들어가 미리 만들어져야 그 양념장이 숙성이 돼요. 한 10분 정도 지나면 자기들끼리 잘 어울리기도 하고. 네. 여기 이제 비린맛을 잡아줄 맛술 한 2스푼 정도 넣겠습니다. 그리고 요리당이에요. 네, 단맛을 넣기 위해서. 이게 그 아무래도 코다리 조림은 약간의 달짝지근한 맛 고게 필요하거든요. 그래서 좀 넉넉하게 한 밥숟가락 한 3-4숟가락 넣는 것입니다. 네, 또 후추를 톨톨톨 좀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생강을 좀 다져서 넣도록 하겠습니다.